수고했어. 그만 가봐. 예, 회장님. 기병아, 출자자 명부가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산정해서 얘기해봐. 우선 출자자 명부의 존재는 노출되지만 명단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보면 재소자 외래 진료에 대한 과장님의 비리는 개인적인 일탈로 마무리되는 게 최소치고요. 최대치로는 출자자 명단이 전부 노출될 경우엔 진행하던 태강병원 인수 계획은 물론 가족들 사업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부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다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 병원, 도매상 약국 폐쇄는 물론 가족들 모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고했어. 나가봐. 의료사고로 사람 죽이고 면허 취소된 놈. 어렵게 살려내서 교도소 의료과장으로 만들어줬잖아. 그럼 칼을 가르듯 시원찮을 판에 겨우 이따위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칼을 들이밀게 만드니? 죄송합니다, 형님. 나이제라 너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출자자 명부 찾아내. 못 찾으면 네가 직접 그놈 잡아다가 부러뜨려. 더 이상 우리 가족 노출되는 거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예, 형님. 그리고 출자자 명부는 그놈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